꽃놀이네. 일로 와봐. 여기 하나가 제대로 폈어. 예쁘게 찍어봤어요. 우리가 내려오니까 이렇게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 이렇게 쭉 내려와. 저기 하늘벽이. 하늘벽 보이는데. 저기. 너무 멋있다. 어머. 우와. 무슨 나무가 이래. 완전히 폭이 났어. 거기. 안 되겠어. 자. 많이 되겠어. 여기 진단나무하고. 나무하고 소나무하고. 너무 멋있어. 야, 최고입니다. 최고. 좀 이렇게 멋지게. 동강이 곡류를 만드는지. 여기가 하늘벽이고. 백령동굴 매표소에 왔습니다. 백령동굴 단방지원센터에 산항을 시작합니다. 지금 무늬마을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는 북경사로 해서 백운산 올라갔다가 칠종령 갔다가 이렇게 올 예정입니다.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산수유가 활짝 피었네요. 생강나무도 예쁘게 피어 있네요. 노란 산수유랑 생강나무가 맞네. 백운산 1.9km 올라가면 됩니다. 지금부터 백운산 산행을 시작합니다. 1.9km. 바람에 살랑살랑살랑 아주 예쁘게 피었네. 무슨 꽃일까? 왕경사로 가면 3.7km 갑니다. 여기 이렇게 맞은 이 길을 따라 정상으로 갑니다. 우리는 당연히 북경사로 천천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너무 예쁜 꽃입니다. 이거. 이게 뭐지? 올괴불 꽃이라고 하는데, 올괴불나무. 급경사까지는 1.1km. 왕경사는 3.2km. 2km 차이 나는데, 다들 이렇게 급경사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급경사 길입니다. 이야, 계속 이렇게 지그재그로 급경사길을 올라갑니다. 소나무 앞에 피어있는 올개불나무 제대로 잘 봅니다. 처음으로 잘 봅니다. 바위를 뚫고 나온 소나무입니다. 와, 저 둥치가 어마어마해. 저걸 뚫고 나오려고. 어마. 와, 바위 둥치. 실그물 같은 꽃입니다. 이름은 모릅니다. 이걸 이렇게 예쁘게 머리 모양을 따서 리본으로 묶어놨네. 겨우사리가도 엄청 많이 매달려 있네요. 나무마다. 참나무에 혹도 있고 겨우사리도 있고. 이렇게 생강나무가 많은 산은 처음 봅니다. 완전히 생강산이다. 생강산. 자, 아직도 급경사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정상 125분이라고 합니다. 25분이겠죠? 정상이 400m 남았네요. 무늬마을에서 1.5km 걷고 바람이 엄청납니다. 이런 길을 걸어갑니다. 정상 이제 200m 남았고 오른쪽으로 칠종령으로 내려가는 곳입니다. 여기는 정상 올라가는 길 200m. 와, 저기 보이네. 보이네. 저 밑에 동강이 보입니다. 급경사길을 따라서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데 안 오겠죠? 백운산 정상에 왔습니다. 여기에 조금만 조명이 보이네요. 저기 동강, 무슨 동강. 많이는 안 보입니다. 백운산입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백운산이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근데 끼인 거 같는데. 자, 끼인 거 왔어. 끼인 거 왔어. 왔던 길로 다시 내려가서 칠종령 방향으로 2.2km 하산합니다. 무섭다. 이 방향 뭐 엄청 무서울 거 아니야. 여기 나무들이 다 구불구불 흐르고 있습니다. 너무 예쁜 동강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칠정령을 향해서 내리막을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은 완만한 길이 나네요. 입 벌리고 있는 나무와 그 옆에 가지들. 이렇게 강이 예쁘니까 쳐다보다가 떨어질까 싶어서 추락 위험이라고 적어놨네요. 너무 예쁜 강의 모습. 와, 소나무도 너무 멋있다 아주. 오. 그죠? 소나무들이 멋있다. 소나무들이 멋있고 아주 양쪽에 강이 보이고 너무 멋진 화산길입니다. 이야, 저기 강물 봐. 강물 너무 멋있다. 노란 모자하고 강물하고 너무 잘 어울리네. 야, 여기 뭐야 이거. 여기는 보는 데인데요. 멋있는데, 와, 여기 정말 멋있다. 어우, 바다, 아니, 물만 아주 좋네. 이렇게 물이 예쁘네. 야, 여기도 완전히 U자고 있는 거지, 오메가. 저, 이렇게 쭉 내려가, 저기 하늘벽인가? 오, 하늘벽 보는데, 저기, 야, 너무 멋있다. 인선 짱인데? 저는 전망대가 있을 거예요. 멋있죠, 아주. 그렇지. 사진 하나 찍고 싶어. 그래. 아, 너무 멋있어. 강물이 흐르는 거야, 멈춰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아, 너무 멋있다, 저. 정말 멋있다. 저 하늘벽하고 동강하고 저기 문이 마을이겠죠. 있네. 응. 추락이요. 추락이요. 아, 여기 사람들이 여기서 뭘 찍는구나. 그래서 추락이요. 오, 여기가 찍기가 딱 좋잖아요. 너무 예쁘다 이거. 내리막이 완전히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야. 처음에는 완만하다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왜 위험한 길인지 알겠습니다. 밖으로 보이는 동굴 모습하고 길하고 동강은 이렇게 멋진데 역시 추락 위험입니다. 오, 이게 너무 뾰족하네. 끝이 아주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소나무가 아주 혼자 노야청청 멋진 소나무입니다. 길 어렵네. 저거 하나 넘어가야 될걸요. 저 하나 넘어. 저거 하나 넘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저 길을 내려가서 저기 산봉우리를 하나 넘어서 다시 하산합니다. 이렇게 이런 길을 한 시간 정도 내려가면 전망대가 나온다고 합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라네요. 엄청난 경사길을 내려왔습니다. 물에 내려온 길입니다. 이게 이 길로 내려와서 이렇게 저기를 이제 가서 와, 이것도 난이도 최상인데? 구불구불 흐르는 동강을 보면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는 계단도 있네요. 계속 추락 위험입니다. 여기 섬 같아. 섬산행입니다. 섬산행. 올라가지 마시오. 안 올라갑니다. 우리는 저기 안전한 계단을 따라 올라가겠습니다. 와, 백운산 안방 구간은 추락 위험이 있으니 야, 이 소나무 봐. 야, 이 가지 사이로 이거 용트림 하듯이 이렇게 소나무가 있고 저 뒤에 우리가 내려온 백운산입니다. 저기를 우리가 다 내려왔다. 저기를 쭉 따라 이렇게 내려온 거냐. 대박인데요. 내려가는 길에 만난 생강나무. 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어머, 와.
무슨 나무가 이래? 완전히 혹이 났어, 혹이. 신기하다, 이거. 근데 이 안에 지금 다 이렇게 비었어요. 손도 안 되겠어. 자. 많이 되겠어. 여기 생강나무하고, 응? 나무하고, 소나무하고. 너무 멋있어. 동강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이야, 너무 멋있다. 앞에 나타나는 엄청난 바위, 적어도 올라가야 됩니다. 내리막만 있는 게 아니네요. 추락 위험입니다. 근데 이렇게 멋진 강이 보이네요. 그리고 저 옆에는 이렇게 커다란 높은 돌바위가 있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이제까지 쭉 내려왔는데 한번 올라가는 길 안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올라가네요. 저 바위 열 타고. 아이고 예쁘라. 아우 생강나무 정말 이 바위 속에서 이렇게 예쁘게 폈네. 강 쪽으로 누워있는 소나무입니다. 아, 대단하다 대단해. 바위를 가르고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바위가 완전히 쫙쫙 갈라졌습니다. 가지가 엄청나게 많이 났네요. 야 어마어마한 소나무입니다 이거. 한 가지 이렇게 많이 나왔어. 어마어마한 소나무들이네. 여기는 야생 해양목이 있습니다. 생강나무하고 해양목이 있는 푸르른 길. 우리가 내려온 저기 백운산 다시 내려와서 이리 올라왔습니다. 바위가 곧 미끄러질 것 같습니다. 진짜 여기가 낙석 위험인 지역 같아. 이제 내려갑니다. 와, 내려가는 길 정말 장난이 아닌 길입니다. 진짜 섬에 온 것 같아. 응. 섬산행입니다. 섬산행. 섬산행. 양쪽에 구불구불 바다가 아닌 강이 흐르고 길은 그냥 청길 낭떠러지 같은 길입니다. 야 최고입니다. 최고. 지금 이렇게 멋지게 동강이 공유를 만드는지 아 정말 멋있습니다. 계단 아, 이 계단을 따라 내려가다가 어 여기 있다 저기 어 여기 있어 저기 있어요. 할미꽃. 예 여기 계단 옆에 이렇게 할미꽃이 있습니다. 여기다 할미꽃 피는 군락지예요. 저 밑에 계곡 옆에 저기도 있고 보는 거고 저기는 몰라서 못 가고. 강 옆에 피어있는 동강 할미꽃입니다. 얘는 정말 너무 예쁘게 폈어. 아 예쁘네. 저기 백운산이고요. 오른쪽에는 저 백운산을 내려와서 다시 왼쪽에 있는 산을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 아래쪽은 이렇게 동강이 유유히 흐르고 완전히 추락 위험인 곳입니다. 여기 해양목이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네요. 2.2km 내려왔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200m 가면 칠종령이고 문희마을은 여기서 내려가면 1.4km입니다. 우리는 칠종령에 들려서 가겠습니다. 칠종령은 정선군 신동읍 제작마을에서 평창군 밑탄면 문희마을로 넘어오는 고개로 칠종령 정령이다. 저기 저 파란색 보이죠? 파란색. 저기 하늘벽 구름다리예요. 여기가 칠종령 전망대. 칠종령 전망대고 하늘벽 구름다리까지 걷는 길이 너무 예쁘다는데 칠종령 전망대입니다. 초록색의 물이 흐르는 동강을 보네요. 아 예쁘다. 칠종령 전망대를 보고 문희마을로 갑니다. 문희마을은 1.5km입니다. 이제 문희마을로 가겠습니다. 이쪽 길로 가면 문희마을입니다. 우리 여기서 내려왔잖아. 여기 정말 생강나무가 많네요. 아 좋은 길. 완전 생강나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큰 생강나무입니다. 산성의 유래. 여기가 성터인데 여기에 청누르기가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디 있지? 망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뒤져서 그런지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 많이 안 폈어. 모니마을에서 대운산 거쳐서 칠종령 전망대도 보고 동강 할미꽃도 보고 산행 잘하고 왔습니다. 자, 이제 저기 동강 옆에 있는 할미꽃 보러 갑니다. 비가 내립니다. 칠종령 전망대에서 하늘벽 안 가고 오기를 너무 잘했네요. 비가 많이 내리는데? 우리가 내려오니까 이렇게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비 안 맞고 잘 왔습니다. 여기는 자안입니다. 동강 할미꽃 서식지에 왔습니다. 동강 할미꽃 서식지입니다. 동강에 분포한 한국 특산종이라고 합니다. 동강 할미꽃 서식지를 찾아서 갑니다. 비 맞아서 너무 예쁜 할미꽃입니다. 너도 예쁘네. 어우, 예쁘다. 저 위에다 너무 예쁜데. 예쁘다. 비 와도 못 올라올 것 같아. 비 안 와도 못 올라올 것 같은데. 어우, 얘도 예쁘다. 아우, 예쁘다. 멋있다, 너네. 너무 예쁘다. 누구나 봐. 김상구야. 김구야. 저기 봐, 저기. 나는 뒤에는 안 올라올 것 같아. 아우, 예쁘다. 아우, 예쁘네. 비 오니까 더 예쁘. 저 뒤에도 많아요. 위에 깔 필요 저기 많네. 너무 예쁘다. 이렇게만 예쁘게 폈어. 꽃다발이. 일로 와봐. 여기 하나가 제대로 폈어. 이게 하잖아요? 응. 이야. 여기서 저기 여기서 이쪽에서. 꽃놀이네. 이 빨간 건 뭐야? 거기도 있어? 예쁘게 찍어봤어요. 너무 예쁘다. 얘는 지금 나는 여기다 버들 강아지야. 예쁜 할미꽃을 피워줘서 너무 고맙다. 저기 여기가 할미꽃이다. 바위에 다닥다닥 붙어있습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이제 빠이빠이 안녕. 비 오는 동강도 너무 예쁘네. 비 오는 동강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산행을 마무리합니다. 할미꽃도 잘 보고 산행도 잘하고 나갈 때 비가 와서 다행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산행에서 뵙겠습니다. 우리는 무늬마을에 비 맞으러 옵니다.